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가 막힌 여러분의 상상력과 여러분의 어떤 도전의식과 여러분의 무슨 꿈과 뭐 이런 것들, 혹은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어떤 작품을 음악으로든 미술로든 연극으로든 만들어낼 때에 사실 그 뒤안길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진짜 예술가의 길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이상의 치열함만이 그 예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수학의 논리처럼 2 플러스 2면 딱 맞아 떨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의 논리는 우리가 유일한 존재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 유일한 이 지구상의 그 유일한 존재의 모든 특성과 개성과 그것을 어찌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하나의 메타포로서 혹은 이미지로서 표현을 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참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이상이거나 인간 이하입니다. 아, 특히 그중에서도 배우가 다른 그 예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힘들을 수 있는 게 마치 사막에 빨가벗고 서 있듯이 그 무대라는 땅에 관객을 기다리며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땐 관객이 환호할 수 있지만 환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얼마나 외로울까? 한번 생각해 봐.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가라든가 미술가라든가 이런 사람은 뭐가 뭐 서로 어떤 것이 실패로 나타난다 그래도 그냥 일단 그냥 숨어서 뭐안 나타날 수도 있고 뒤에서 울고 있으면 되는데 배우가 감기가 걸렸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날도 코미디를 연기를 해야 돼요. 나와서 막 깔깔깔깔 웃어야 돼요. 응? 그 이중성이 가져야 하는 그 엄청난 괴리감.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그 인간의 의지라는 게 배우라는 그 인간의 폭이 진짜 배우라면 이게 엄청나게 다른 우주로 가져야 될것 같은. 한마디로 내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런 말씀에 아주 쉽게 생각해서 영화는 찍을 적에 NG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NG를 넣죠? 에? 그래서 영화 배우가 같은 연도 이렇게 하고 대사도 다시 그 자리에서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테레비 드라마는 그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한 장면을 10번을 해서 한 번을 고를 수 있지만 연극에 서 있는 배우는 NG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 순간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극 배우는 위대한 거예요. 연극 배우를 거쳐보지 않고 절대 배우가 안 됩니다. 진정한 배우가 되려면 무대 위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인생에 NG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다가 응? 시험 봤는데 응? 잘못 봤다고 저 다시 볼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 떨어졌는데 아 그냥 다시 할 텐가 다시 뭐 물려주세요. 응? NG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친구도,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친구도 헤어지면 끝이야. 응? 다시 컴백 홈잘안 돼. 응? 인생에 NG가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연극이라는 이 허구의 땅, 무대라는 이 허구의 땅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은 것을 제시해주고, 혹은 위로해주고, 그러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배우가 내가 만약에 그러나 이 모진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관객한테 그런 선물을 줄수 있다면 참 나는 괜찮은 일을 하고 살다가 죽는 인간이다. 응? 희생양, it's okay. 내가 희생양이 되어서 그 누군가를 인생을 변화시키고 혹은 그 누군가에게 그 순간의 감동이 그를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에게 적어도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가 일주일 동안에 나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살수 있는 내가 소망을 준다면 그 희생이 무엇이 아까우랴? 무엇이 두려우랴? 한 가지 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이 몰입을 해서 그 배우가 울고 웃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거기서 그려진 작품의 그 주인공이 돼서 그러니까는 이 배우라는 거는 최소한 무대 위에서
이미테이트. 흉내를 어떤 함렛을 이미테이트하면 그건 배우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함렛으로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가 함렛의 언어로 나와야죠. 그것을 함렛의 말을 외워서 수사학적으로 꾸미면은 그거는 배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낀 그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꾸미는 배우를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20세기, 21세기에는 배우의 위대함이라는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해보시면서 그 어려운 감정이입을 예를 들면 계속한다. 아, 이 배우가 이게 한번 하면은 되는데 이게 연속으로 그냥 한 달을 한다 그럴 적에 그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똑같이 그게 내면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 아, 제가 이제 연속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에 가장 이제 장기 공연에 그게 이제 386회입니다. 그러니까 386회를 이제 매주 월요일만 쉬고 계속 한 거예요. 일주일에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이제 공연하게 되면 7회 내지 8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뭐 14회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12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그게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으로 이제 제 이름 석자가 연극 배우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까지 제가 연극에 바친 세월은 10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고 싶은 말, 진정으로 꿈이 있다면 오래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생각 많이 하면 알지. 그치? 응? 그렇다면 오래 해야 돼요. 최소한 자신이 꿈꾸는 일에 10년은 다쳐보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세요. 근데 어찌됐든 연극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으로 이제 연극 배우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뭐 스타라는 수식어가 이제 붙게 되었어요. 그 수식어라는 건 저한테 전혀 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스타라는 수식어가 주는 것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면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도 때로는 다른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렇게 396회를 한 것도 있고 100회를 한 것도 있고 뭐 200회를 한 것도 있고 40회를 한 것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